어제 눈물을 쏟아냈던 이재명 민주당 후보, 오늘은 비를 맞으면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읍소 전략을 펼쳤습니다.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백지화하겠다면서 화석 연료를 줄여서 임기 내 미세먼지를 30% 이상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. 마크맨 최수연 정한이 기자가 후보와 동행했습니다.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빗속에 우산 없이 연단에 오릅니다. 민주당을 바꾸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계십니다. 정말로 고맙고 정말로 안타깝고 또 그만큼 절박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저희가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, 여러분. 어제 큰 절을 하고 눈물을 쏟아냈던 이재명 후보는 오늘은 1시간 단위로 즉석 연설을 하고 있는데 반성한다, 달라지겠다며 읍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살점도 떼내고 있으니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면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. 정치를 진짜 바꾸겠습니다. 다 뽑아 뽑아줬는데 기대에 못 미쳐서 아쉽죠? 네!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. 좀 더 얘기하면 조금 밉지요? 네! 안 밉도록 노력해야 되겠죠? 네! 송 대표가 발표한 쇄신안을 강조하면서도 사전 논의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. 후보님과 논의를 하신 건지 아니면 언제 처음 들으셨는지가 뭔가 좀 변화에 대한 의지를 우리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된다는 고민을 하시는 건 알았는데 본인이 불출마하신다는 얘기는 오늘 갑자기 제가 들어서 저도 조금은 당황스럽기도 하고 북한의 위협을 층간소음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. 최대한 윗집에서 뛰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좋겠죠. 네. 뛰지 말라고 욕하고 감정 상하면 더 뛰어버리겠죠. 윗집하고 싸우면 기분은 좋습니다. 식구들이 볼 때 화끈하잖아요. 이 후보는 농어민에게 1인당 연 100만 원의 기본소득 지급 등 경기 북부 지역 맞춤형 공약도 발표했습니다.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환경, 농업, 스포츠 세 개 분야 비전을 제시하며 준비된 대통령임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했습니다. 환경 공약으로는 탈원전 정책 백지화를 통한 미세먼지 30% 감축을 약속했습니다.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재생에너지와 원전 비중을 확대하겠습니다. 농업인을 위한 직불금 예산은 현재의 두 배인 5조 원으로 늘리겠다고 했습니다. 이렇게 되면 농가당 수령액이 연간 500만 원 수준으로 오릅니다. 농업인이 은퇴하며 농지를 팔거나 장기 임대할 경우 최대 10년간 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농지에 의한 은퇴 직불금 공약도 내놨습니다. 은퇴 직불금 제도도 도입한다고 하셨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. 이분들이 계속 그 농민으로 남게 되면 어차피 그분들한테 계속 직불금을 드려야 됩니다. 한 몇천억 정도, 한 3-4천억 정도의 예산 소요가 있는데 오후에는 스포츠 표심 공약에 나섰습니다. 네, 윤 후보는 조금 전 이곳 올림픽 경기장에 도착했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우리 선수단을 격려하고 있는데요. 선수들로부터 체육 관련 정책 아이디어도 전달받았습니다. 윤 후보는 내일은 당내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만나 대선 승리 의지를 다집니다.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.